립밤도 진화한다. 오늘은 듣도 보도 못한 유형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은 매트한 립밤. 에르메스, 디올, 헤라, 아떼의 네 가지 제품 비교해 보았다. 마스크 시국에 묻어남이 없는 립 제품이 유행이라고 하지만 매트한 립밤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 또 새로 나온 물건은 바로 사보는 스타일이라 매트한 립밤으로 보이는 각기 다른 브랜드의 제품을 가격대별로 구매해 보았다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헤라는 립스틱인 듯하다. 헷갈릴 만큼 부드러웠으니 그냥 립밤이랑 같이 비교하겠다. 과연 매트한 립밤은 어떤 제형인지, 각 브랜드 립밤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내 돈을 들여 살만한지 비교해보았다. 먼저 에르메스. 정식 명칭은 로즈 에르메스 로지 립 인앤서. 가격은 정가로 9만원이다. 고급스런 오렌지색 박스. 에르메스는 처음이라 언박싱 좀 해보았다. 다른 브랜드에 비해 압도적으로 무거운 케이스에 파스텔톤의 컬러배색, 편리한 자석 달린 뚜껑까지. 비싼 값은 한다. 립밤 본통의 질감은 매트해 보였는데 색감 때문인지 생뚱맞게도 우주의 느낌이 들었다. 총 3가지 색 중 색은 로즈 아브리코트 14. 본통 색은 연한 파스텔톤의 귤색이었는데 발색은 거의 없는 정도로 보통의 핑크빛 도는 립밤의 발색과 같았다. 여러 번 덧발라도 색 차이는 없는 편. 팔목에서는 살짝 매트하게 발리나 싶었지만 몇 번 사용하다 보니 표면이 이렇게 녹았고 그 다음에는 매우 부드럽게 발렸다. 입술에서도 살짝 연한 핑크색으로 전형적인 립밤의 발색이었다. 발랐을 때 매트한 느낌보다는 유분감이 느껴졌고 기존의 촉촉한 립밤에서 광과 유분감만 조금 적은 느낌이었다. 열심히 덧바르니 생각한 것보다는 핑크빛이 더 진하게 올라왔다. 바른 직후 티슈에 찍어봐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묻어남은 적었고 시간이 지나도 촉촉한 느낌이 나머지 제품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오래 지속됐다. 다음은 디올. 명칭은 유 루즈 디올밤. 가격은 48,000원이다. 매트, 샤틴, 벨벳으로 피니쉬 유형이 3가지는 출시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매트해 보이는 매트 피니쉬로 리뷰했다. 생긴 건 기존에 있던 디올 립스틱과 똑같다. 디올의 클래식함을 그대로 유지한 까만 케이스이다. 본통의 질감은 립스틱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진짜 매트해 보였다. 피니쉬 유형에 따른 색이 총 12가지나 있는데 그 중에서 768호 로즈우드이다. 말린 느낌이 살짝 있는 핑크레드, 맥시시어와 비슷한 색감이다. 가을과 잘 어울리는 분위기 있는 색과 질감으로 립밤에서는 보기 드문 색. 발림성은 4가지 중 가장 매트하면서도 얇게 발리는 듯 했는데 표면이 차가워서 완전히 녹기 전까지만 그렇고 어느 정도 녹은 후에는 부드럽게 발렸다. 입술에서도 역시 얇게 발렸고 발색은 정말 은은하게 표현되었다. 바르면 바를수록 립밤이 녹으면서 얹어졌는데 이때는 미끌촉촉한 립밤의 발림성과 같았다. 발색은 덧바르면서 색이 진해지긴 했지만 쉬어한 립스틱이 진해지는 정도였다. 촉촉한 립밤과 마찬가지로 바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입술이 살짝 건조해지는 느낌은 있었다. 그렇다고 립스틱의 건조함은 아니었고 립밤의 건조함이었다. 묻어남도 많지 않았고 착색은 휴지로 충분히 지워지고 클렌징 티슈로는 완전히 지워질 만큼 없었다. 다음은 헤라의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볼륨 매트. 촉촉한 립밤인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밤과 똑같이 생겼는데 이번엔 매트한 립밤이다. 가격은 35,000원. 가벼운 플라스틱 재질, 슬림한 케이스에 매트한 느낌을 살린 뚜껑이다. 매트한 립스틱과 맞먹는 수분감 1도 없어 보이는 매트한 본통의 질감. 총 8가지 색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색은 111호 핑크 솔트이다. 내가 좋아하는 채도 높은 밝은 핑크인데 립밤으로 이런 색을 만날 줄이야. 립스틱처럼 바를수록 색이 겹쳐져 올라가는 것도 앞에 두 제품과는 달랐다. 발림성은 부드럽게 발렸지만 손바닥 주름에 피그먼트가 살짝 끼일 정도의 뽀송함이 있었다. 입술에 바르고 얼마 안 지나 화한 느낌이 올라왔다. 이름처럼 스파이시함이 느껴졌는데 익숙해지면 이 화함이 입술 피곤함을 가시게 해주는 느낌이라 자꾸 바르게 된다. 입술에 연하게 발랐을 때는 본통의 밝은 핑크색이 입술색이 살짝 비치게 표현된다. 덧바를수록 립스틱처럼 색이 겹쳐져 본통색 그대로 입술에 나타났다. 앞에 두 제품들은 덧바를 때 립밤이 녹으면서 색이 표현되었지만 헤라와 뒤에 나올 아떼는 녹지 않고 립스틱처럼 매트하게 표현되었다. 그래서인지 입술 주름과 각질에 살짝 끼임은 있었다. 묻어남 역시 많지는 않았는데 착색은 4가지 제품 중 가장 진했다. 연한 색이지만 립스틱 정도의 착색력으로 발랐던 흔적이 보이는 정도였다. 마지막으로 아떼 어센틱 에어리 립밤. 비건을 지향하며 나타난 브랜드 아떼. 자연주의를 추구해서인지 립밤 라인이 무려 3가지나 된다. 매트한 타입인 어센틱 에어리 립밤의 가격은 33,000원. 살짝 키치하고 유니크한 디자인, 가벼운 플라스틱 케이스에 헤라처럼 슬림한 바디, 편리한 자석 뚜껑이다.
특이한 점은 이렇게 리본을 고리에 끼워 다니도록 나왔는데 뭔가 특이하긴 한데 실용적인 면은 잘 모르겠다. 네 가지 색 중 색은 이오소원. 역시 쨍한 색으로 레드코랄 정도의 색이다. 겹쳐 바르면 꽤나 진하게 색이 표현되었다. 발림성은 헤라와 비슷한 뽀송하지만 부드럽게 발리는 타입으로 헤라보다 살짝 더 촉촉하고 스무디하게 발리는 느낌이었다. 입술에 연하게 발랐을 때 핑크 코랄이 시스루하게 표현되었다. 얇게 발리면서 본연의 색상은 입술색이 살짝 비치는 정도로 보였다. 덧발라도 표현이 매트하게 마무리되었고 색상은 핑크빛 또는 레드로 나타났다. 역시나 시간이 지나니 살짝 건조함은 느껴졌지만 입술에 쪼이는 느낌은 없었다. 진한 색이지만 그렇게 많이 묻어나지 않았고 휴지로 닦았을 때는 색감이 조금 남았지만 클렌징 티슈로는 착색 없이 말끔하게 지워졌다. 살 때는 다 같은 제형인 줄 알았던 매트한 립밤. 하지만 분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달랐던 네 제품이었다. 에르메스는 촉촉한 립밤에서 마무리감만 뽀송해진 립밤. 디올은 가볍게 바르면 매트한 립밤, 여러 번 바르면 촉촉한 립밤. 헤라와 아떼는 매트한 립스틱에서 촉촉함을 보강한 립밤이라고 생각한다. 촉촉한 립밤을 애정하던 사람이라면 매트한 립밤에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 매트한 립밤은 매트한 립스틱을 보다 더 촉촉하게 바르고 싶은 사람들에게 강추한다. 립스틱과 같은 선명한 발색력에 촉촉함이 더해졌다. 계속 덧바를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다. 또 베이스 립으로 활용하기 정말 좋다. 매트한 립을 좋아하지만 만성 입술 건조증인 나에겐 딱인 제품이었다. 앞으로 매트한 립밤 꽤나 애정할 것 같다.